이제 오늘 계시록 이제 마지막 2016년도 강해로 저녁 예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지난주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두 증인의 성경에 담아진 내용은 엘리야와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가 갖는 성격이 사실상 종말을 사는 교회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의 사명을 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봄바람만 있는 건 아니고 박해를 받아요. 시대마다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넘어서서 성경을 좀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뭘 일으킵니까? 예. 사단은 항상 주도적인 역할이 교회와 싸우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다섯 가지로 묘사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런 만군이라는 말은 전쟁 개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로 우리를 밀어놓을 때마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애굽에 탁 발을 딛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린 유명한 종족이 있죠.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을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명령하시죠?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수식어가 붙어 있네요. 어떻게 대대로 싸우냐 하면 계속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지상교회와 그 교회에 소속된 멤버는 항상 전쟁 중에 있어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혈이 낭자하고 쓰러지고, 그 좋은 병사의 복장은 버클이 번쩍번쩍하고 각이 서고 이런 복장은 의장대 복장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복장은 무릎팍이 까지고 팔꿈치가 뜯어지고 피가 얼굴 양옆에 엉켜붙고 총탄에 상처가 나고, 이게 병사들의 정상적인 몸이에요. 그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 전쟁을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와 그 안에 모든 삶의 행위를 엮어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삼일교회를 외롭게 혼자 해보라고 테스트하거나 그냥 아비 없는 자식처럼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모사가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십시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한시적인 허락을 받은 짐승이에요. 영원히 해방된 짐승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허락하에 준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지뢰 겁을 먹고 겁을 먹어요. 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양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오만방지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죠. 이것이 무적행에서 잠시 잠깐 노임을 받은 사탄의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아서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앞에서 다 무기력하고 바보 같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전부 이런 모습밖에는 비추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런 약속을 확고하게 부어주죠. 자, 보십시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네. 오늘 여기 드디어 주제가 되는 큰 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큰 성. 이 큰 성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나왔는가를 자막을 통해 조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계시록 14장 8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하, 여기 큰 성은 뭘 비유한 겁니까?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어느 나라를 표현한 걸까요?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을 그 시대에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큰 성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16장을 띄워주세요. 16장 계시록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아멘. 아주 엄중한 표현 하나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며칠 전에 목양실에 아주 어려운 전수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근간에 있었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염치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말을 꺼내더니 아 뭐 어려운 일인가 보다 속으로 예상을 하고 아 괜찮다고 말씀하시라고. 워낙 그런 일들이 이제 많으니까 저희 딸이 신학을 하는데 둘 등록금이 없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럴 때 냉큼 도와드릴게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두 마디를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답을 안 줘요. 또 하나 표현은 기억할게요. 그러면 또 때론 잊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뭐 돈을 건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마디 기억할게요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 은혜 받으려면 별하별 일로 다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말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나 같은 죄인을 품에 안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니 그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기억해 드릴게요. 기억할게요. 그렇게 하면 힘이 된다 그래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기억할게요. 인사 좀 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하셨어요? 네.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 구원의 접촉점을 생각하면 천천만만 만입이 있어도 주를 향한 노래를 쉴 수가 없죠.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애굽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등장을 하죠? 소돔이 등장을 합니다. 큰 성을 그렇게 묘사했네요. 소돔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성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까? 음란의 상징으로 큰 성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은 우리에게 어떤 성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했던 역사. 애굽을 의지하여 내려가는 자는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시시때때로 이 불순종의 행동을 멈추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 끝에 이런 얘기를 남기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실질적인 지리적 애굽과 소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면한 이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이 그런 처지에 던져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심판 아래 지금 놓여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8절 앞에 보면 알듯 모를 듯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8절을 볼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그 다음에 길에 있으니. 시체가 어디 있어요? 큰 성 길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경멸스러운 처형은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그걸 길에다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는 가장 최악의 인생의 형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형벌이 임합니까? 누구에게?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처형당하고 죽임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말세가 되면 이런 배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공고한 삶에 수없이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낄낄거리고 희덕거리면서 뭘 주고받아요? 선물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들은 생리적으로 주의 백성과 교회를 이유 없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괜히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장님 당번병을 했는데 사단장 당번병을 하면 몇 명 부관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신상사라는 분이 계세요. 성이 신씨예요. 이분이 다른 이유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신학교 다니다가 들어왔다고. 사실은 다니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입학만 해놓고 들어간 거예요. 대학을 늦게 가는 바람에. 입학만 해놓고 군대를 왔는데 이 양반이 신학교 다니다가 왔다고 저를 시시때때로 불러서 은총을 주시는데 아, 그게 사고 나겠더라고요. 얼마나 서로가 피차 피가 끓고 젊을 때입니까. 게다가 저도 이 혈기가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혈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혈기가 많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숨통 끊어놓는데 한 30년 걸렸어요. 그래서 온데간데 없이 주님만 드러나도록 계속 구석에다가 몰아넣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질서고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서 뚜벅뚜벅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또 다가오는 연말을 통해 달력 한 페이지를 또 1년을 넘기는 거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러다 언제 주님 오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약속을 따라 반드시 오실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딴 데 없어요. 바로 그 우리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왜 괴롭게 했나요? 두 선지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느 청년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오랜 세월 회복의 치료를 하고 드디어 온전한 얼굴로 돌아왔을까 너무너무 기대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섭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모여들어서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얼굴에 감은 붕대를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풉니다. 마지막 붕대의 매듭이 툭 아래로 떨어지면서 거울 앞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때 그 청년이 주먹으로 거울을 부숴버립니다. 이건 아니야! 거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비침을 받았더니 그분을 그냥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다고요. 그게 유대인이요, 인간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이 죽인 사건이 아니고 인간이 그 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에요. 얼굴로 비춰진, 거울로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고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거울을 주먹으로 부숴뜨립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충격이 있습니까? 바울이 한때 고백했던 성경의 문구처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그제서야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확인하도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냐 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매번 확인시켜요. 넌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싸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싸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11절을 한번 볼까요? 3일 반 후에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구약의 어느 성경이 기억이 납니까? 성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준 환상,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우리에게 기억해 만듭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실까요? 어쩌면 결론이 될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거기까지만요. 거기까지만요. 1절을 잘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두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뭐가 골짜기에 가득해요? 뼈들이. 여러분, 항상 서구 사람들이나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뼈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본질을 생각한다고 해요. 본질.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도 사실은 그들의 독특한 무덤 문화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 사람이 죽죠? 조상들의 무덤에 안치합니다. 한참 세월이 흐르면 뭐만 남을까요? 뼈만 남아요. 그러면 뼈만 추려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모든 조상들이 함께 봉함되어 있는 그 뼈 가루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다 부식된 뼈를 거기다가 얹어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뼈를 볼 때마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본질, 본연의 삶의 핵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죽은 뼈가 쫙 있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많은데 어떤 상태로 많아요? 마른 상태. 이제 파스러지기 직전의 상태 같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듯 싶어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대답을 꺼내놓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5절,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 얘기를 살아있는 존재에게 합니까?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린 이미 가루가 되기 직전의 뼈들에게 합니까? 뼈들에게 해요. 뼈들에게 뭘 들으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뼈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아부라는 말의 두 가지 용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를 잠들게 하셔서 뼈를 꺼내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최고의 절망에 던져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주께서 큰 위로의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거죠. 결국 시대가 변화되고 시대가 달라지고 길 없는 곳에 길이 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세상의 그런 마른 뼈들을 향해서 뭘 들려줘야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민족과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은 상호 무슨 역사입니까? 상호 계약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 다 무너져버린 너희들을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진짜 성도와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몰약이 교회를 새롭게 하지 못해요. 아멘. 자, 다시 계시록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누구도 구경을 해요. 그날에 원수들도 구경을 하죠.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 지진은 언제나 성경에서 심판의 모드를 설명할 때 지진을 말합니다. 심판. 그러면 여기 몇 명이 죽습니까? 7천명. 7천명을 죽인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그 심판은 반드시 있고 두 번째,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릴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을 불며 열므로써 보게 됩니다. 그 대목은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지금까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 구절을 설명한 겁니다. 다음 주는 도대체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벌어지는가, 그것을 요한은 설명해 낼 겁니다. 우리